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2 1 속보. 전국에 돌풍의 천둥, 번개 동반한 거친 봄비 내린 후 내일은 기온 2. 감기 조심하세요.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배성재입니다. 윤하 에픽하이 우산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날씨 소식이었습니다. 전국에 돌풍, 천둥, 번개 이걸 동반한 거친 봄비가 내린 후 내일은 기온 뚝 이었네요. 어제까지 그렇게 좀 덥더니 오늘은 봄비가 내리고 기온이 쑥 내려가는 느낌이 납니다. 내일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오늘보다 더 떨어지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옷 그 가디건이라든가 점퍼라든가 잘 들고 나가시고 뚠티와 백화점 상품권, 또 박문성 위원이 기증한 선물까지 다양한 재고 상품들을 준비해놨으니까 탐이 난다 하는 분들은 본방사수하면서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를 보시면 다른 게스트 없이 화면에 꽉 찬 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코너 전에 여러분의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아무 말 문자 보내주세요. 배성재 10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 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많이 가져가세요. 오늘 걸레 처리하는 날인가요? 뚠티를 재고 처리한다니까 은근히 지금 갖고 싶으면서 괜히 걸레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노리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백화점 상품권보다 뚠티 인기가 더 높다. 네,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고요. 현실입니다. 뚠티 입고 출근할게요. 뚠티 입고 땡땡랜드 갈게요. 라고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10은 현대자동차, 노랑통닭, 한국토요타자동차, 기초영어 해커스톡, 벼룩시장, 난민구닷컴, 60개 치킨, 마세라티, 우리은행, 현대자동차, 반올림 피자샵, 금성침대, 페인트는 제비스코, 바찌, 동양건설산업,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2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결코 잊혀지지 않는 강렬한 디테일, 게다가 이기적인 퍼포먼스까지. 알잖아? 힙한 것과 아닌 것은 한 끗 차이라는 거. 가장 이기적인 하이브리드 Lexus UX. 지금 이 짜릿함을 즐겨봐. Lexus.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벼룩시장 하자, 벼룩시장 하자. 구인구직할 땐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하자, 벼룩시장 하자. 부동산도 역시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할 땐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앱 다운받고 이제 벼룩시장도 스마트폰에서.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어머,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는 60개 치킨. 오, 세상에, 너무 맛있다. 맛있는 60개 치킨. 송 팀장님, 한 마리 더. 매일 새기름 60마리 맛. 맛있는 60개 치킨. 60. 어머, 누가 다 먹었지? 나지. 단 3.9초 동안 당신은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가? 가장 강력한 럭셔리, 압도적인 파워로 폭풍처럼 몰아치다. Be the storm. Levante Trofeo. Maserati. 안녕하세요. 우리은행 모델 블랙핑크입니다. 꿈꾸는 우리, 즐기는 우리, 도전하는 우리.
멈추지 않는 우리 나답게 우리 답게 It's me It's we We believe 우리은행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조건희님 제 꿈에 성재형이 나왔어요 우리 집에서 형이 밥 먹는데 여친을 데려오셨더군요 유감스럽게도 얼굴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네, 배텐 좀 그만 보시고요 최준호님 성재형님 저도 유성구 자운대 5군지사 1호차 운전병이었어요 그냥 형님이랑 공통점을 찾고 싶었어요 독감 조심하시고 축구 중계 기다리겠습니다. 파이팅! 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운대면 진짜 제가 했던 장군차 운전병이랑 똑같은 거 하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0788님, 성재형, 저 애기 아빠 선고 받았어요. 4주래요. 축하드립니다. 진짜. 정말 축하드립니다. 태교할 때 배태는 좀 멀리 하시고요. 8477님, 형 저 검찰청에서 일하는데 검사님 이름이 배성재라서 검사님 볼 때마다 웃음 나와요. 책임지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법을 만지는 배성재 검사님 있으시군요. 이야, 이건 또 신기하네요. 성까지 같은 거는 진짜 처음 봅니다. 예. 3969님, 친한 여사친에게 고백하려고 준비했다가 남친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고백도 못하고 차였습니다. 수요일에 봐요. 네. 이런 건 하루 일찍 보내주세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풀 수는 없습니다. 지니어스만 풀 수 있는 능력자님들을 위한 퀴즈. 월말정산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주간 코너에서 월간 코너로 바뀌었다가 3월에는 3주년 특집에 밀렸다가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월말정산 퀴즈 코너. 채팅창에 이게 얼마만의 브금이냐. 그리웠다. 반갑다. 눈물이 난다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은 본방사수 깜짝 전화 연결이 있는데 오늘은 남아있는 뚠티를 걸고 선물을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백화점 대 뚠티. 네, 요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쓸데 많고 활용할 가치 많은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이냐? 정말 쓸데 없지만 한정판으로 나온 배성재 소티, 일명 뚠티냐? 백화점 대 뚠티! 선택의 기회를 드리니까요. 전화통화하고 선물 갖고 싶다 하는 분들은 말머리 전화 달고 전화통화를 꼭 해야 하는 한 줄 이유를 적어서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이따 2부에 전화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랜만에 퀴즈 가보겠습니다. N행시 능력자님들을 위한 첫 번째 문제. 또 행시가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이죠? 안 하니까 굉장히 그립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부터 아주 어려운 단어를 제시어로 드릴 건데요. 그 단어로 그럴싸한 N행시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씬가드입니다. 씬가드. 예. 이게 뭐죠? 정강이 보호대. 축구 선수들이 착용하는 거죠. 그 스타킹 안쪽에. 씬가드. 박문성 해설위원이 예측 실패, 페널티 성물로, 정강이 보호대를 기증했습니다. 이걸, 이거 어디다 쓰지? 네. 그러다가 이 방법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벌칙 상품 아니고요. 메이커입니다. 예. 씬가드 세 글자로 센스 있는 삼행시를 만들어주신 분께 박펠레가 기증한 씬가드,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이나 사이다 쿠폰은 골고루 나눠드리겠습니다. 특히 씬가드를 갖고 싶은 분은 말머리에 씬가드 달고 참여해주세요. 채팅창에 벌칙 아닌가요? 하신 분들 있고 안 받아요. 네, 재고 처리. 그걸 왜 우리한테 떠넘겨? 안 할래. 저도 안 받아.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우산 노래를 또 하나 드릴까요? 김건모의 빨간 우산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씬가드 참여하신 분들이 오랜만에 하니까 꽤 많네요. 자 볼까요? 해시계님 신나는 가족 예능 출발 드림팀. 밀리어스님 신나게 놀고 있는데 가방 안에 더러운 두더지가 요 있네.
우정사업본부님, 신발 신고 가방 메고 드래곤볼 찾으러 고고. 2962님, 신가드 가지고 싶어서 드디어 처음 문자한다. 5020님, 신가드를 갖다 놓냐 더러운 방송국 놈들. 마성의 안초딩님, 신나게 가드 올렸는데 더럽게 많이 맞았다. 바다백길이님, 신나고 가증스럽고 더러운 배텐. 네, 바다백길이 차단해주세요. 꿈꾸는 돌멩이님, 신난다 재미난다 더게임 오브 데스. 휘 깊은 나무님, 싱클레어가 싱클레어 가메이로 드락슬러. 2918님, 신이 나게 땡치고 가버리는 더러운 방송국 놈들. 0683님, 신문선이 갑자기 외쳤다. 들어갔어요! 0683님이었고요. 9906님, 신스틸러가 나오는 가족영화는 드림걸스. 7231님, 신나게 가드 올리고 드립치자. 오랜만에 했더니 드립이 좀 퀄리티가 그러네요. 9907님, 씻느라 가발을 벗었더니 그녀가 들어왔다. 배성재 남이추님, 신나는 목요일 가족같은 분위기 들어오세요 해피투게더. 소다색구슬님, 신기하네요. 가격은 높지 않은 뚠티가 더럽게 인기 있다는 게. 자, 어떤 문께 드릴까요? 채팅창에 망했구나. 오늘 영 별로네. 지시어 자체가 별로다. 저희 탓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쉬어서 폼 떨어졌다. 예, 인정. 바다백길이만 기억난다. 바다백길이 차단해 주세요. 예, 정지. 일단 신가드 어떤 분께 떠넘길까요? 9907님께 떠넘기겠습니다. 씻느라 가발을 벗었더니 그녀가 들어왔다. 예, 이렇게 드리고. 백상, 2918님, 그리고 해시겐님께 드리겠습니다. 백상 두 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이다 음료 쿠폰은 모든 분들께, 소개된 모든 분들께 드릴게요. 자, 오늘 좀 후합니다. 일단 몸풀기 했고요. 이번엔 다음 문제 나갑니다. 여자 가수 능력자님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네. 아쉽게도 여자 가수와의 통화 연결은 없습니다. 예. 지금부터 어떤 여성 가수 한 명의 목소리를 단계별로 들려드릴 건데요. 예. 채팅창에 왔다 왔어. 오, 메인이다. 오, 누구냐? 하고 있는데. 예. 아니고요. 통화 아니고요. 예. 채팅창에 뭐 임마? 예. 자, 단계별로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누구의 목소리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짧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무료니까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자, 1단계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죠? 나간 건가요? 예. 아, 분식이 선 넘었다고 하신 분 있고. 다시 한번. 예, 약간 강아지 소리가 난 것 같아요. 뭐죠? 예, 뾱뾱이 망치 소리 아닌가요? 나미춘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어? 굉장히 귀여운 소리가 났어요. 한 번만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예, 누굴까요? 아주 귀여운, 뭔가 강아지 흉내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2단계 들어볼까요? 2단계인데 2222. 뭐죠? 셀린느 디옹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천태만상 윤수연 뉴클리어 일장님 아니고요. 2222니까 홍진호 아니고요. 여름이 아니고요. 네, 콩콩콩콩 아닙니다. 누굴까요? 사라포바 아니고요. 자, 2단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베텐에 나온 사람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는데 아닙니다. 자, 홍진호가 발음을 저렇게 또박또박 할 리가 없어 라고 하신 분 있고, 3단계 들어봅니다. 예, 굉장히 기분 좋게 느껴지는 웃음소리이기도 하고, 밤에 들으니까 살짝 무섭기도 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웃는 걸까요? 자, 채팅창에 불러달라고 하신 분 많습니다. 모시자. 누군진 모르겠지만. 네. 자, 4단계 힌트 나갑니다.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할 거라고. 네. 버스터즈 채연? 소녀시대 유나? 캡틴 마블? 아닙니다. 네. 자, 침착맨. 브리트니 스피어스. 아니고요. 4단계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할 거라고. 네. 아, 누가 이렇게 귀여운가요? 예. 사유리. 아니고요. 주호민. 아니고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단. 권유리. 아닙니다. 김선재. 안지영. 네. 자, 그러면 최후의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예비로 준비해 놓은 건데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들어보겠습니다. 김밥. 다시 한번. 김밥.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김밥. 예. 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짧게 여자 가수 목소리를 들려드렸는데요. 누군지 아시는 분들은 이름을 적어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보내주세요. 백화점 상품권과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 듣고 2부에 발표합니다. 노릇노릇 맛있는 햄. 우리 집 단골 산수골. 쫀득쫀득 맛있는 햄. 우리 집 단골 산수골. 산수골 목장 햄 이야기. 산수골 목장이라면 건강하고 든든해요. 맛있골 산수골. 산수골 목장 햄 이야기. 마켓컬리에서 산수골 목장 햄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조보아의 테스트 캠프. 북토리? 빠르다 쉽다 편하다 북토리? 원하는 인쇄를 한 방에 북토리?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수량에 상관없이 쇼핑하듯 쉽게 클릭. 인쇄 원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맞춤 인쇄 북토리. 한 번 더.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인쇄하면 북토리. 값비싼 백화점표 이불 세트. 하지만 가격의 3분의 1은 판매장 수수료라는 불편한 진실. 온라인으로 사면 되잖아요. 이불하면 누비지요. 백화점급 이불을 거품 없이 누린다. 이불 구입의 간편한 진실. 이불하면 누비지요. 검색창에 누비지요.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현재 전국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기압골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빠르게 동진하면서 경기 남부와 충청도 일부 남부 지방엔 오늘 밤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동해안과 경북 해안엔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일 오후에도 충청과 남부 내륙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우산도 챙기셔야겠지만 옷차림에도 신경 써야겠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종일 서늘하겠는데요. 아침 기온 서울 8도, 인천과 수원 9도 등 한자릿수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도 서울 13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백혜영이었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SBS 생활정보였습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철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해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월말정산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앞서 1부의 여자 가수 능력자님들을 위한 퀴즈, 여자 가수의 목소리를 단계별로 듣고 누구의 목소리인지 맞히는 퀴즈를 드렸습니다. 정답은요. 트와이스 사나 씨입니다. 네. 1단계부터 보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 그걸 강아지 흉내내는 소리를 듣고 바로 하셨네요. 대단하네요. 자, 베테랑 한번 꼭 나와주시길 바라면서 문제를 드렸고, 백화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 7035-6536-5474님, 그리고 사이다 음료 쿠폰 받으실 분은 7632-9110-7870-7598-8405-7700-1630-4637-5509-5589-2684-8686님입니다. 네, 그리고 다이어트 건강식품도 나눠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분께 드릴까요? 네, 나중에 뽑아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예. 자, 그러면 이번엔 백상이냐 뚱티냐 치열한 밀당 코너, 본방사수 깜짝 전화 연결. 1부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백화점 상품권 백상과 뚠티가 걸려있는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쓸데 많고 값어치 높은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이냐, 정말 쓸데 없지만 한정판으로 나온 배성재 소티 일명 뚠티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전화를 받으면 받자마자 백화점 대 뚠티 하나 둘 셋 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바로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을 선택하면 전화는 바로 끊기고 상품권 나가고요. 뚠티를 선택하시면 뚠티를 받을 기회를 드리고요. 이행시를 통과하셔야 뚠티를 드립니다. 뚠티가 의외로 인기가 많아서 그래요. 예, 이행시까지 허들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깔끔하게 백상을 타가느냐, 센스 있는 이행시까지 통과해서 뚠티를 타가느냐, 아니면 이행시를 못해서 아무것도 못 타가느냐, 잘 생각해서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통화하고 싶은 분들은 한 줄 이유를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와, 구직보다 더 어려운 뚠티 구하기라고 하신 분 있고, 더럽다, 이 정도면 무조건 백상 아니냐, 이행시는 고문 아니냐, 이행시 통과 못하면 굴욕만 얻는 건데 누가 이걸 하겠느냐 하는데, 또 밸런스 패치는 제가 주관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행시가 좀 너그러울 수도 있죠. 예. 자, 가보겠습니다. 0189님, 뚠티 입고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보고 오겠습니다. 다녀와서 인증샷 남길게요. 챔스 결승 티켓을 벌써 사셨나요? 이거 완다 메트로폴리타노라고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구장, 마드리드에 있는 거, 이번에 새로 만든 구장에서 결승전 하던데 진짜 가보고 싶네요. 와, 뻥 좀 작작 치라고 하신 분들 있고, 차단하라고 하신 분 있고, 부자네 부자. 진짜 입고 챔스 결승을 가면 그 나라망신이라고, 그게 더 안 좋다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해볼까요? 0189님께. 이래놓고 백상 택하겠죠? 0189님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챔결을 보러 가시는지 대화도 좀 할 수 있겠네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0189님, 가만 있어봐. 챔스가 지금 4강하고 5월 말이죠? 예, 아직 한참 남았네요. 배성재 또 속냐? 배 또 속. 응, 백상. 여행비로 써야지 백상 팔아서. 아, 근데 아쉽게도 지금 통화 중이시라고 합니다. 예, 다른 라디오에도 도전 중이신가 봐요. 패스. 6330님, 통화 연결돼야 하는 이유? 졸업사진 뚠티 입고 찍으려고. 진짜? 6330님 한번 가볼까요? 네. 6330님, 통화 연결돼야 하는 이유? 졸업사진 뚠티 입고 찍으려고. 예. 자, 진짜 의정부고냐? 물어보신 분 있고, 졸업을 해? 네, 사회적 죽음이라고 하신 분. 네, 6330님.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담임선. 여보세요. 백화점 대 뚠티 하나 둘 셋. 뚠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계신 누구신가요? 아, 저 지금 그 분당산 김규호입니다. 분당사시는? 김규호요. 김규호님. 네. 고등학생이신가요? 네. 아직 고등학교 이제 고3이에요? 네. 예. 근데 오늘 아니, 올해 이제 수능도 또 준비하셔야 되는데. 네. 졸업사진을 뚱티 입고 하겠다. 네. 진짜입니까? 예. 와, 채팅창에 규호야 정신 차리러 가신 분 많은데. 인증 가능합니까 나중에? 아, 네,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와, 이건 기대되는데. 아, 채팅창에 고등학생이 왜 만취했냐고 하신 분 있는데. 아니죠? 아니야. 또 제일 공부하고 있어요. 예. 어머니와 담임 선생님 함께 부둥켜 안고 오열하실 거라고. 아니죠? 예, 예, 아니,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졸업으로 이행시 한번 풀어보시면 저희가 뚱티 드리겠습니다. 졸! 졸업. 업! 없다. 뭡니까 그 뜻은? 졸업 없다는 뭡니까? 예, 아 졸업해야죠. 그냥 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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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뚱티 선물 드리고 고3 생활 좀 고되시겠지만 예. 예.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예. 예.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예. 분당 김규호 님,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졸업 안 한다는 뜻이냐고? 재수한다는 뜻이냐고 하신 분 있는데. 재수해도 졸업은 하죠. 재수 없이 바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뚱티 선택이고요. 1대 0입니다. 뚱티 1, 백상 0. 자, 그럼 다음 분 5128님 결혼 14주년 기념으로 오사카 여행 갑니다. 뚱티 주시면 도톤보리 거리를 뚱티 입고 달리겠습니다. 이분 가볼까요? 5128님 진짜? 와, 그 나라에서 뚱티를 입고 베텐 만세를 외치실 수 있습니까? 인증샷 보내주신다면 진짜 부탁드려볼게요. 결혼 14주년 기념. 자, 5128님께 해보겠습니다. 네. 5128님. 도톤보리가 어디시긴데? 저도 사실 그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 국가망신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 왜 망신입니까? 예. 베텐인데. 예, 여보세요? 백화점 대 뚱티. 하나, 둘, 셋! 뚱티!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옆에 라디오 살짝 꺼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주년이라고 하셨죠? 예, 저는 지금 화성 동탄에 살고 있는 이영주라고 합니다. 네네네. 결혼하신 지 14주년이 되셨어요? 예예. 와, 그러면 지금 저보다 형님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다행이네요. 약간 간당간당했습니다. 네. 동탄 이영주님, 그 언제 오사카 여행 가세요? 다음 달 21일입니다. 아, 예. 진짜 뚱티 입고 활보하실 거예요? 아, 그럼요. 인증하실 겁니까? 아, 인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성분 사이즈 혹시 남아 있나요? 그 아내분까지 입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예. 예. 확인해서 안 입으면 반납 가능? 반납 가능. 알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나라망신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결혼으로 이행시 드리겠습니다. 결! 아, 결혼은 없다. 혼! 혼자 사세요. 자, 농담이시죠? 아, 농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뚱티가 좀 모자라서 아. 여성분 사이즈 때문에 동등하게 한 개만 드려야 된다고 제작진이 얘기하네요. 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찍게 되면 저희가 꼭 또 드리겠고. 네, 알겠습니다. 인증샷 기다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예, 예, 배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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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뚱티 대 백상 2대 0! 뚱티가 이렇게 불티납니다, 여러분. 네. 아, 아내분 천만 다행이라고.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신 분들. 아내는 살렸다. 네. 자, 그럼 다음 분 가보겠습니다. 9495님 끝내주는 이행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뚱티 필요 없고 이행시만 시켜주세요. 네, 이거는 그 셀프 게임으로 해보시고요. 2390님 전화 주세요. 중간고사 공부해야 되는데 배텐 듣고 있어요. 뚱티 입고 중앙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과탑 먹겠습니다. 와, 중간고사 기간이군요. 1229님 전화 오랜만에 배텐 전화 주세요. 오랜만에 배텐 듣는데 한정판 뚱티 남았나요? 마지막 뚱티의 주인 여기 있습니다.
네. 아, 아직 조금 몇 장 안 남았습니다. 3331님. 베디, 다음 주부터 시험이 시작되어 뚱티 받고 기운도 얻어가고 학교에 뚱티 입고 가서 반 친구들에게 배텐을 홍보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베디 옆에 하트를 그려셨는데 하트가 살짝 의심스럽네요. 007호님, 뚱티 입고 회사 야유회 간다. 설마. 825님, 뚱티 입고 체육대회 개주 뛰겠습니다. 아, 채팅창에 아싸행, 왕따행, 아, 질문 있고. 아, 6170님, 전화 주세요. 세차했는데 비 왔어요. 뚱티 입고 싶네요. 그래요. 아, 3984님, 형님 뚱티 받고 싶어서 와이프 몰래 차에서 듣고 있습니다. 팟캐스트로 맨날 듣다가 본방사수 처음입니다. 백화점 상품권이 뭔 소용인가요? 뚱티 사지도 못하는데. 와, 이분한테 한번 해볼까요? 3983님. 채팅창은 걸레로 쓰겠다 이거지. 라고 하셨는데. 자, 3983님께 해보겠습니다. 백화점 대 뚱티. 과연. 자, 또 속냐가 맞네요. 와이프가 있어? 차단이라고 하십. 여보세요. 배송, 아, 백화점 대 뚱티. 하나, 둘, 셋. 뚱티 가겠습니다. 와, 뚱티를 택하셨어요. 아,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예. 예. 기다리다가 추워져가지고 발달 예. 떨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아, 세상에. 아, 오늘 네. 왜 이러냐고 다들. 아.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 경기도 산본에 살고요. 34살 네. 유원선이라고 합니다. 유원선님. 네. 예. 그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저 한 6년 넘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근데 뭐 배텐을 듣는다거나 뚱티를 입는다거나 하면 혹시 아내분께서 좀 아, 언짢아하진 않으실까요? 아, 지난번에 라디오 저녁에 듣고 있는데 예. 드라마 볼 때 방해된다고 아. 꺼달라고 그래가지고 꺼달라.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아, 와이프 몰래 듣는다잖아라고. 그렇죠? 몰래 듣는다고 하셨죠, 참. 아, 예, 맞습니다. 예. 자, 아, 산본 풍수지리가 안 좋네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네. 산본으로 이행시 드리겠습니다. 통과하시면 산본이요. 네. 아, 네. 산. 산본에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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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본. 본. 본 본대기가 맛있다. 아, 어렵네요. 네. 아, 축하드리고요. 자, 뚱티 네, 보내드릴 테니까 예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유원선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뚱티 3, 백상 0, 3대 0입니다. 이렇게 뚱티가 인기가 엄청납니다. 예. 자, 버즈의 가시 듣는 동안 또 뚱티 많이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고 오죠. 크, 오늘은 뭐 감수성이 젖게 되네요. 자, 0780님 짭수입니다. 뚱티 입고 결혼식장 가겠습니다. 주세요. 네, 못 믿겠네요. 2736님 전화 주세요. 목동을 지날 때마다 혹시나 하고 성재형 만나게 될까 두근거려요. 뚱티 주실 거죠? 라고 하셨고요. 9078님 노래 짓는 20대입니다. 뚱티 입고 새로운 영감을 받고 싶습니다. 작곡하시는 분인가 보네요. 오, 9078님께 한번 해볼까요? 노래 짓는 20대라고 하셨습니다. 예. 뚱티 입고 새로운 영감. 이걸 입고 영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자, 백화점 상품권 대 뚱티. 9078님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밥 짓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고요. 뚱티가 뮤즈가 될 수 있을지요. 자, 생계형이라 백상이라고. 9078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백화점 대 뚱티. 하나, 둘, 셋! 백화점. 좋은 노래 만드시고요. 예. 상품권 좋은 데 쓰시면서 좋은 영감 얻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백상 첫 득점이네요. 3대 1. 8477님. 형, 헬스장에서 뚱티 입으면 여자 트레이너랑 스몰 토크 가능할 것 같아요. 전화 주세요, 제발. 8477님께 한번 해볼까요? 자, 그 외에도 그냥 뚱티 판매 부탁합니다. 민방위 담당입니다. 교육할 때 뚱티 입고 사회 보겠습니다. 얘기 많고
이거 뚱티 입고 폼나게 산책 가겠습니다. 아, 뚱티 입고 꽃놀이 가고 싶다. 아, 이건 너무 뻥이다. 예. 너무 뻥이다. 예. 자, 8477님께 가겠습니다. 여자 트레이너랑 스몰 토크. 여보세요? 백화점 대 뚱티. 하나, 둘, 셋. 백화점. 아, 갑작스럽게 두 골을 연속 실점해서 3대 2가 됐습니다. 뚱티 3, 백상 2. 한 분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문기 해볼까요? 자, 애매하네요. 1187님께 해볼까요? 노은동 돈가스집입니다. 뚱티 입고 장사하면 불경기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뚱티 입고 배달 갑니다. 진짜? 1187님께 그러면 마지막 해보겠습니다. 3대 0에서 3대 2가 됐어요. 이스탄불의 기적 으로 가야 되는 건지 뚱티 쐐기골일지. 자, 노은동 돈가스집 1187님께 해볼게요. 네, 자, 저를 다 끈 거면 자, 여보세요? 백화점 대 뚱티. 하나, 둘, 셋. 뚱티. 자, 그 시간이 없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노은동에서 돈가스집 운영하는 30살 여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시간이 정말 없어서 마지막 네. 이행시를 드릴게요. 네. 배달로 드리겠습니다. 네. 배. 배달 갑니다. 달. 배달 갑니다. 네. 뚱티 보내드릴 테니까 꼭 입고 배달 가시고 인증샷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배칠수 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 방지 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아, 요즘 액시던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액시던트 프로. 반올림 피자샵 모델 박나래입니다. 나래가 반한 피자 반올림 피자샵. 쑥쑥 키 커요. 작은 키 반올림. 성적 올라올라 자신감 반올림. 우리 가족 행복 반올림. 가격 반내림 맛은 반올림. 나래는 반올림 피자샵. 허리가 편한 금성 침대. 2019년 대통령 산업포장 수훈 기념 전국 매장 동시 세일. 3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침대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직한 회사 허리허리 금성침대. 행복을 함께 칠해요 제비스코. 우리 집 페인트는 제비스코. 행복을 함께 칠해요 제비스코. 다양한 기능성 페인트 제비스코. 행복을 칠해 제비스 페인트의 새로운 이름 제비스코. 일만하는 지식산업센터는 끝. 일하고 놀고 힐링하는 캠퍼스가 온다. 63빌딩 900규모 비즈니스 랜드마크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이제 다산 신도시 캠퍼스에 투자할 때 워크, 플레이, 스테이.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1855-2727 시공예정사 현대건설. 5월 고덕국제 신도시에 파라곤이 선사하는 두 번째 프리미엄이 옵니다. 에듀타운, 중앙공원, 행정타운에 세계적 스케일의 삼성전자 비전까지. 고덕 국제 신도시 에듀타운 첫 추가 명작 고덕 파라곤 2차. 5월 오픈 예정. 문의 1600-0881 동양건설산업.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배성재 텐 오늘 생방송으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뚱티 대 백상 4대2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4대이니까 42세라고 성재 스코어라고 하신 분들이 있네요. 4, 2. 자, 오늘 당첨되신 분들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선물 재고 털이는 다음 달에 또 합니다. 그리고 뚠티는 다 나갔습니다. 이제. 예, 없어요. 새로 찍을 예산을 라디오 센터에서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뚠티 관심 많이 가셔서 감사드리고 배텐 다음 주에도 계속 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말도요. 예. 서티제와 아이들 너에게 끝곡입니다. 양 꿈꾸세요.